이거 네가 이거 쪽이 나야 돼. 어. 아니 아니 그 쪽은 내가 못 내고. 어. 쪽이 나와야 내가 이 나와. 그래 이거. 이거. 이게 지금 되는 거예요, 촬영이? 정말로 제일 필요한 게 실전 응용 팁을 하나씩. 그냥 권프로한테 나 정말로 고마운 게 권프로가 나한테 이거 알려줬거든, 요거. 여기만 보면 권프로 생각이 나는 거야. 요것만 보면 아, 권프로! 아, 권프로 해가지고. 저도 이거 권프로한테 배웠어요. 어, 그러니까 이거 그냥 스 라이크 스네이크 그래서 구렁이 밥 넘어가듯이 그냥 이렇게 해서 호흡해서 아유, 아 이거 너무 세. 너무 세게 이렇게. 아우. I'm nervous. 오케이. 오케이. 어, 야 이런 거. 꿀팁. 그렇죠. 팁. Easy back shot. 기회 잘하는 거. 기회 잘하는 거. I think they don't know to calculate the table. So I can say some way to find easy the line. So you have this, but you don't know the diamonds. So you have to come from this side, this side, and you have to think. You have to think without ball. Where I can shoot to come here. Aha. You can understand. Where you can shoot to come here. 공이 여기서 출발하게. If you play like this. If you play like this, where you can shoot, you understand? If you think like this, you always come very, very close. So even if you don't know diamond, you can say, if I play from here, I need here. Okay? 아, 공을 맞추면 되는 거란 얘기야. 아,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다 이렇게 대는 게 그거였구나. 네. 그렇죠.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어디를 맞춰야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이쪽에서 보아서 여기서 출발했을 때 어디를 오케이, 쳐야 오케이. 일로 올까라고 생각을 오케이. 해보면 라인을 그리기 쉽다는. Just slow. 괜찮아. 오. 괜찮아. 오. 괜찮아. 오케이. 아하. 지금까지 신 되게 부드러우셨어요. 아하. 폼프로 좀 부연 설명해줘. 시스템이 통한다. 거기다 더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재는지를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라인일 때 이 공이 없다고 생각하고 각을 재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재는 게 아니라 요렇게. 아하. 오케이. 여기서? 네, 이 공이 여기 그렇지,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이렇게 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라인이 이렇게 형성된다. 아하, 오케이. 아, 굿. 작은 물이 여기 또 하나씩 좀 알려주세요. 굉장히 쉬운데 조금 이제 쉽게 생각하다가 키스 위험이 좀 많은 공들 이런 식으로 있어요. 쉽잖아요. 여기 쉽지. 근데 이렇게 가다가 두께가 어중간하게 맞으면은 일족고가 이렇게 오고 공과 이렇게 날아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 공이 안 내려오게 더 두껍게 치는 거예요. 더 두껍게? 스피드는 빼고. 스핀 빼고? 네, 빼고. 그러면 키스날 위험을 방지. 그러면 내가 한번 아마추어들이 치는 걸로 한번 쳐볼게요. 네네. 그러면 대개 보면 키스가 나는데 이게 좋은 팁이다. 이거 네가 이거 쪽이 나야 돼. 아니 그 쪽은 내가 못 내고 안쪽이 나야 내가 나와. 두껍게 한번 쳐서 실력이 안 좋은 거 칠게요. 사실 얇게 치는 것보다 두껍게 치는 게 쉬우니까. 어 그러네. 없는 정도 만들어내. 어 그러네. 없는 정도 만들어내. 없는 정도 만들어내. 너는 역시 고단수. The other way. 너는 the other way. 지금 이렇게 치라는 거지?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똥 안 났어요. 이것도 아니야. 아 그러면 우리 현민 선수가 한번 보여주세요. 자, 키스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마추어들이 여기 키스 안 날 것 같아. 그치? 왠지 키스 안 날 것 같아. 그치? 이게 쉽지 않아. 키스는 뭐 다른 거 말이야 만들면 되냐고. 아니 나는 사실 진짜 궁금한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빠킹하는 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참 이거에 대해서 유혹을 많이 받아. 이게 뭐냐면 구멍이 요 정도 됐을 때 아
내가 나름 치면 될 것 같은데 이 점짜리로. 근데 이런 게 은근히 두께 조절이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앞에 맞거나 아니면 아예 세거나. 그러니까 나는 여기 보고 쪄요. 쳐요. 이렇게 맞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맞는 경우가 많아. 아니면 아예 빠져서 절로 가거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거는 감이야? 아니면 여기 와서 뭐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아니면 구멍을 쳐 평범하게 칠 때 재는 방법이 여기서 여기 벌어져 있는 만큼 그대로 플러스를 해요. 거기에 치세요. 그래 이거.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구멍으로 돼. 그래 이런 거 왜 안 줘? 이게 뭐야? 안 좋아 왜 안 좋아? 왜 안 좋아? 이거 그렇지 않잖아. 왜? 슬로우로 칠 때. 이거는 슬로우로 칠 때. 내가 뭐 쿠션을 좀 강하게 맞추거나 이럴 때는 조금의 오조준이 필요하지. 아, 오조준이. 네. 근데 아, 알았어. 이거 좋잖아. 나는 스피나고 별개로 내가 부드럽게 그냥. 부드럽게. 네. 그렇죠. 오, 네, 그러네. 건 이렇게 걸리는 거. 아, 그러네. 여섯 프로에 딱 맞춰야 돼. 여섯 프로 고명. 아, 자기가 갈 비용도 마찬가지야. 여기 구멍이 남는 거지. 다 그렇잖아. 아, 아니야. 세게 치는 게 감이에요, 결국은. 아, 세게 치는 거는 조금 오조준 해야 되니까. 오케이. 형, 그럼 용기 내서. 야, 잠깐만. 난 용기 내서 더 해봐. 더. 야, 내 스쿼트. 아, 이런 거, 이런 거. 야, 여기 한 이런 거가 있지. 그래, 이거. 여기. 형, 이런 거는 왜 얘기만 쳐? 어떻게 치냐고, 이거를. 그래, 용기 내서 쳐봐. 이게 지금 되는 거예요, 촬영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Hard because okay, okay, you're okay. Like 밀리니까 좀 속도를 좀 줘야 세게 쳐야 돼요. 세게 쳐야 되겠다. 이게 멀리는 건 밀리니까 조금 앞에 쳐야 된다, 형. 조금 앞에. 브라보. 조금 속도를 내주면 안 돼. 그렇지. 아, 이렇게 치면 공은 맞추겠네. 왜냐면 공을 못 맞추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24점짜리 이은 것 중에 걔가 이거에 확 가버리더라고, 나한테. 아, 형이 이걸 쳤어? 이거 갖고. 아, 이거 얇게 갖고 저렇게 돌려버렸어. 그래. 그걸로 확 가버리더라고요. 아, 고마워. 그건 진짜. 아, 그러면 그걸 갖고 내 어떤 회전수와 그걸 감안해서. 회전도 다 주고. 다 주고 해서. 그러니까 앞에 이제 권프로 말대로 응용을 해서 조금 세게 칠 것 같으면. 저 속도에 따라서 다 바꿔줘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세게 칠 거면 약간 뒤를 찍어야 되네. 더 깊게 찍어야 더 깊게 찍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약간 천천히 찍을 거면 좀 아까 그 기준대로 오케이 오케이 아 무슨 얘기 알겠어 결국은 약간의 공식과 나의 어떤 그 감각이 전문가이 돼야 돼요 그 공식만 갖고는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럼 당연하고 자 그리고 우리 Welcome to Welcome